모두 안녕! 나는 장애 알려주는 1타 강사 신홍윤이야. 여러분 요즘 장애인들이 많이 살기 좋아졌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지? 나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 나 어릴 때보단 훨씬 나아졌어. 근데 이게 그냥 좋아진 게 아니다? 좋아지기 위해서 애써왔던 수많은 장애 역사가 있고 그 역사가 만든 법이 있었어. 법이라는 우리 사회의 약속 속에서 장애 인권은 점차 꽃을 피워왔던 거야. 오늘 그 역사적 법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려고 해. 법이랑 역사 어려워하는 학생들 진짜 걱정하지 마. 무조건 쉽고 재미있게가 우리 탑3 모토니까. 그럼 즐겁고 신나게 오늘의 수업 장애 역사를 바꾼 법 탑3 시작할게. 3위는 구빈법이야. 자, 오늘 소개할 첫 번째 법은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인 17세기의 구빈법이야. 구빈법은 문자 그대로 빈민을 구한다는 의미를 담은 법이야. 구빈법은 영국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치하에서 만들어진 법이야. 이 구빈법을 한 줄로 말해보자면 세계 최초로 나라에서 장애인들에게 밥을 주고 일거리를 주고 보호시설을 제공해주게 만든 법이라고 할 수 있어. 이 법 이전에 영국 장애인들은 로마 카톨릭 수도원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왔어. 근데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아버지가 로마 카톨릭 교황청과 사이가 좋지가 않았어. 그렇게 나라의 종교, 국교가 바뀌면서 카톨릭 수도원이 더 이상 장애인을 비롯한 빈민들을 구호해주지 못하게 된 거야. 그리고 이 17세기 초는 농경사회에서 초기 산업사회로 전환되던 시기였어. 시골에서 농사짓던 사람들이 일거리를 찾아서 갑자기 도시로 막 밀려들기 시작한 거야. 그치만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도시에서 취업을 한 건 아니었어. 그럼 어떻게 됐을까? 고향 떠나 도시에 왔지만 일자리는 구하지 못하고 노숙자가 된 거야. 이런 여러 이유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당시 영국의 도시빈민과 불황자는 폭증해버렸어. 와, 장애인들이 되게 그렇게 빈민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당시 영국 정부는 구빈법과 구빈원을 만들었어.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벼운 일거리를 주고 잠을 잘 공간도 마련해주고 밥도 줬어. 수도원에서 방을 빼고 오갈 곳 없던 영국의 장애인들에겐 반가운 일이 됐던 거야. 이것이 전 세계 사회복지의 시초라고 일컬어지는 구빈법이야. 이게 장애인들에겐 정말 의미 있는 법이야. 이 법 덕분에 장애인들이 처음으로 국가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게 된 거거든.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현대사회복지 그 시작에 이 구빈법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 꼭 알아둬야겠지? 2위는 단종법이야. 여러분, 100년 전엔 장애인들이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강제로 불임수술을 시켰던 거 알고 있어? 그게 바로 이 단종법이야. 20세기에 들어서며 서구 열강 국가들 사이에선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사회적으로 큰 힘을 얻게 돼. 생물학적인 차원을 넘어서 경제, 외교, 법 등 사회 모든 영역에 적자 생존이라는 진화론의 핵심 가치가 널리 퍼지게 돼. 강한 것이 살아남는다는 걸 넘어서 강한 것만을 살아남겨야 한다는 의미로 변질된 사회 진화론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 신체가 튼튼한 백인들만 살아남는 시대가 된 거야. 흑인 같은 이민자들은 물론이고 장애인들까지 불임수술 시키는 나라들이 많아졌어. 그 시작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미국의 캐리버그 사건이야. 캐리버그는 발달장애인 어머니 밑에서 자란 비장애인이었어. 홀어머니와 살아가던 그녀는 자라는 과정에서 양부모에게 입양되게 되는데 그 얼마 뒤 양부모의 조카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까지 하게 돼. 그 양부모는 집안의 명예를 지키려고 캐리버그를 정신장애인으로 몰아서 시설에 가두어버려. 그 시설에 갇히면 강제 불임수술을 받아야 했어. 캐리는 비장애인이었지만 어머니가 장애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정신장애인 보호시설에 수감되게 된 거야. 멀쩡히 살아가던 캐리는 그 강제 불임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국가소송을 벌이게 돼. 법이 당연히 캐리를 지켜줬어야겠지? 근데 당시 미국 대법원에선 가난과 장애를 막아야 한다며 장애인은 3대로 족하다 이런 판결과 함께 캐리버그의 강제 불임을 찬성해버려. 비장애인이던 캐리버그는 어머니가 장애인이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된 거야. 이 판결을 기점으로 미국 사회에서 단종법은 엄청나게 퍼져갔어. 미국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이 이에 동참하게 돼. 우리가 현재 복지 선진국으로 잘 알고 있는 스웨덴까지도 이 단종법의 시행국이었어. 그리고 그것이 가장 극렬하게 퍼져나온 곳이
바로 독일 나치 정부야. 독일은 단종법을 넘어서 자국의 장애인들까지도 적극적으로 학살했어. 그런 독일이 패전한 뒤에 우생학과 단종법에 대한 문제의식이 퍼져나갔어. 마침 이 즈음에 인간의 성장과 성공은 생물학적인 요인보다 교육이나 노력 같은 요인이 훨씬 크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게 돼. 그런 여러 배경 속에서 단종법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거야.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 뒤에 노력과 훈련이 우리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야. 단종법이 사라진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1위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야. 자, 오늘의 1위는 우리나라에서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만들어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야. 아, 내가 어릴 때만 해도 학교에서 장애인을 입학 거부해도 되고 식당에서 장애인을 출입 거부해도 됐었어. 저희 학교는 경사로가 없어서요. 아우, 저희 매장은 휠체어가 들어오기는 좁아서 나가주세요. 뭐 이런 말이 아무렇지 않게 쓰이던 시절이 있었어. 황당하지. 그렇지만 이 장애인 차별 금지법 덕분에 장애를 핑계 삼는 일이 불법이 됐어. 장애를 이유로 비장애인이 누리는 일들을 장애인이 부당하게 누리지 못하게 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신고가 가능해진 거야. 그러면 국가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벌금을 부과하기도 해. 이 법 덕분에 장애인들의 생활은 빠르게 변했어. 이제 장애인은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게 된 거야. 법이 약자들에게 얼마나 소중할 수 있는지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보여줬다고 나는 생각해. 우리의 삶을 바꾼 중요한 법,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오늘의 1위야. 와, 오늘 좀 어렵고 길었다. 그치?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들이라 꼭 한번 다뤄보고 싶었어. 법은 사람들의 약속이야. 그 약속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보면 그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도 알아볼 수 있어. 오늘 시간을 통해 세상 속에서 장애인들의 삶이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는지 많이 알게 됐길 바랄게. 신홍인의 탑3,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 고마워. 안녕.